오늘 주제는 치매로 오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치매 그러면은 누구나 가장 피하고 싶은 병 중에 한 가지죠. 자, 치매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병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가성 치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조기 치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자, 조기 치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굉장히 옛날에 사실은 조현병을 이야기합니다. 조현병. 조현병이 굉장히 만성화된 또 이제 만성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치매와 비슷해진다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발생하는 치매, 그래서 이제 조기 치매라고 과거에는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성치매, 슈도 디멘시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성치매는 우울증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물론 기분이 우울해지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로 치매와 비슷한 형태의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성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문의 시험을 볼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맨날 이 가성 치매를 진짜 치매와 구분하는 법, 이게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표를 막 외우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조기 치매와 다르게 가성 치매는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치매는 기억력의 장애가 서서히 프로그레스하는, 서서히 진행이 되는 이런 경과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건망증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뭐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다가 뭐 물건 둔게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다가 뭐 아침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다가 가족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맞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그레이주얼하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이 가성 치매는 우울 증상과 함께 갑자기 확뭐뭐 며칠 안에 굉장히 심한 치매와 비슷한 증상에 이르기까지 심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분에 따라서 이 플럭추에이션이 있습니다. 진짜 치매는 뇌세포가 점점 빨리 퇴행성 변화로 죽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복이라고 하는 게좀 있을 수는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으나 아주 심하지 않은 반면에 가성 치매는 증상의 기복이 조금 심한 편인 거죠. 심한 편이고. 그리고 가성 치매는 우울 증상이 좋아지면은 깨끗하게 인지 기능의 장애가 회복이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기능적으로, 일시적으로 뇌에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가 이게 이제 가성 치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뇌의 어떤 기능 중에 우리의 기분과 의욕, 뭐 이런 어떤 우울한 기분, 이런 기분과 인지 기능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 그러면은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신경 안정제가 너무 과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우울증이 잘 생기고 인지 기능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 증상과 인지 기능은 굉장히 친하고 같이 이제 뭔가 장애가 있을 때 붙어 다니는 이런 성향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인지 기능 장애 때문에 불편해서 오신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 우울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본인이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울 증상에 나는 우울함이 너무 심해요 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면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분과 이 인지기능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동반돼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성 치매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임상에서 이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두 치매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분이 우울 증상도 있고 치매 증상도 있는데 이분이 진짜 치매인가, 가짜 치매인가, 가성 치매인가
이게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일단은 우울증 치료에 좀 더 전념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먼저 해서 이 인지 기능 증상이, 치매 증상이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되는지를 보고, 우울 증상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 인지 기능 장애가 남아 있다 그러면은 이 인지 기능 장애에 대한 이제 검사, 치매 검사라든지 이런 게 후속 조치로 이제 이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가성 치매고요. 그거 이외에도 왜 치료가 가능한 치매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알코올성 치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는 뇌 손상이 발생하는 어떤 이제 이 이벤트가 있지 않다면은 술을 많이 먹었을 때 결국 이게 뭐 신경 안정제나 비슷한 효과로 뇌를 계속 마취시키겠죠. 이것 때문에 뇌에 인지 기능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를 보통은 알코올성 치매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코사코프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왜 보통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분들이 안주를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왜 중요한 비타민 공급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이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보통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밥을 식사를 안 해도 알코올이 어느 정도 칼로리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술만 마시면서 안주는 전혀 안 드시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 사이아민이라고 하는 뇌에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 이제 결핍이 오게 돼요. 이러면은 뇌세포 손상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이제 망가지는 상태가 되는 이걸 코사코프 신드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 중에는 이렇게 코사코프 신드롬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한 영역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까지 가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주나 이런 것들로 이 치매 증상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역적인 치매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컨디션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치매로 오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